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조금 생소할 수도 있어요. 왜냐면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게 불편하시니까 네.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은 저희 시청자분들한테 일하 선생님이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렇게 말씀을 불편하게 된 그런 일들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일단 간단한 설명 한번만 좀 부탁드릴게요. 네출로 술을 주고 언어상에 와서 처음에는 엄마도 못했지. 근데 아무 말도 못하셨다 처음에는. 아예 장경 언어치워 하면서 잘했어요. 그러면은 선생님 뇌출혈이 온게 피로 때문에 오셨다고 들었는데, 그럼 그전에도 이 무속인의 길을 걸으시다가 그때 너무 일이 많으셔가지고 피로가 오셔서 뇌출혈이 오신 거예요? 근데 그때는 머리 아파도 한 달이 30일 한 달이면 일을 33개 하고 다닐 때 낮에는 북한산 장군국당에서 또 새해는 마지막 비행기 타고 김해 도착해서 울산에 모하국당 뭐 김해국당 그런 식으로. 그리고 아, 그래서 너무 일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피로가 쌓이셔서 뇌출혈이 오신 거예요. 근데 항상 다니면서도 뭘아그 전신이 있어서 전신이 뭔지 몰랐지. 아파도 아잠못 자서 아픈 것 같다 어뭐 그래서 근데 알고 보니까 혈압이 있었대. 그러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불편을 하시잖아요. 그러면은 선생님께서도 직접 본인께서 이렇게 뇌출혈 걸려서 이렇게 언어 쪽에 장애가 오셨을 때도 선생님은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 뭐, 아, 난 이제 이 무속인의 길을 못 걷는구나 이런 낙담 하진 않으셨나요, 선생님? 낙담을 했다 하기보다가 저는 그냥 처음에는 이게 어느 성이 왔는지 모르고 치료를 하면 낫는지 알지. 근데 이제 뭐한달 가고 두달 가고 1년 가고 뭐 이렇게 가다 보니까 아예 말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열심히 하다 보면 진단을 맞고 혼자 울고 불고 또 산에 가서 기도하면서 사랑 대신 또 하다 보니까 조금씩 나아져서 지금은 그냥 뭐 언어를 대화를 할 정도로 그러면 이렇게 언어 장애가 있으신데 점을 볼 때는 따로 이렇게 막 불편하거나 막 이런 건 없으신가요? 근데 점을 닫다 보면 말로 이제 몸의 신이 접신이 되면 네. 말이 잘 나오지. 아, 그러면은 이렇게 평소에는 이렇게 조금 말씀이 불편하시다가 점사를 볼때 신기해서 이제 선생님 몸에 들어오면은 그때 또 말이 또 수수 잘 나오는. 접신이 되면 말이 잘 나오지. 와, 신기한데요? 응, 잘 나오고 이제 몸이 또 안 따주고 힘들 때는 글씨 글씨로. 주고. 근데 대부분 영접을 접신하면 말을 잘해요. 와, 그러니까 알지. 그럼 선생님 지금 위치가 부천에 있으시잖아요.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저한테 미리 말씀을 해주신 게 전화점사는 보지 않고 오로지 방문점사만 보신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. 그러면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점사를 보실 때 점사 스타일이 어떻게 점사를 보세요? 예를 들면 손님 오면 바로 신점으로 본다든지 생년월일 아니, 넣는다든지 그 신점. 그냥 신점으로 신점 보는데, 신년은 그냥 기본으로, 넣고. 손님이 만약에 예약해서 오면, 몇 시에 온다 하면, 지금 몇 시에 온 손님은, 뭐 때문에 올까요? 하고, 먼저 기도를 하고, 먼저 하다 보면, 신이 몸 뒤에 접신이 됐을 때는, 문 열고 들어오면, 어서 오세요. 다들 오셨나고, 이사를 가려고 오셨나 하면, 아이고, 어떻게 안 하고. 그냥 바로 빡빡 맞춰버리시는군요, 선생님. 이제 그때 많죠. 그러면 저도 모르게 신기할 때 많지.